네, 저는 지금 포항대 꽤 오래 있었네요. 산업경영공학과에 있고요. 봉사하는 일 뭐 이런 거 좀 많이 돌아다니는 그런 교수입니다. 다들 이제 나는 문과가 맞는다고 얘기를 많이들 했는데 부모님들도 그러고 그런데 이제 이과를 가게 됐던 이유가 진로를 고민하다가 과학을 해서 교사를 하면 좋겠다. 그 이유는 이제 교사를 하면 사람들한테 영향을 좀 줄 것 같고 그 영향을 줬다는 것이 또 오랫동안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런 형태 아닐까. 대학 가서 이제 물리학과를 갔죠. 가서 다녔지만 하다 보니까 너무 개인적인 목적이다 보니까 나의 이제 만족만을 생각한다는 그런 좀 반성. 그때가 이제 80년대 초입니다. 죄책감에 뭔가 나도 남을 위하는 거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러 떠났는데 산업공학이 있는지도 몰랐죠. 그리고 그냥 유학을 덜렁 가서 공부하다가 아, 그 컴퓨터 경영이 만나는 자리에 산업공학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알아가지고 한번 해보자 그러고 갔는데 근데 이제 의외였던 건 이제 결국은 논문은 또 굉장히 수학, 그러니까 거의 물리학을 했어도 뭐 그 정도 이론을 했겠다 싶은 걸로 그냥 결국 마무리를 하고 들어오게 됐습니다. 우리 분야는 사실은 굉장히 넓습니다. 사실 오래되지 않은 학문이에요. 산업공학도 뭐 지금 따지면은 한 세기가 채 안 됐죠. 반세기 정도가 역사라고 볼 수 있고요. 뭐 산업공학은 늦게 생긴 학문이다가 보니까 새로운 트렌드, 새로운 경향 이런 것들을 따라가는 그런 학문으로 자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그런 것들이 저한테 잘 맞았던 것 같기도 해요. 늘 뭐 새로운 거 그렇게 따라가다가 산업공학이 뭐 하는 거예요? 라고 물어보면 이제 뭐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니 이제 물어봐요. 그러면은 그 사장도 되고 그것도 할 수 있어. 저는 디자이너가 되고 그것도 할 수 있고 저는 사실은 정치 그것도 할 수 있고 산업공학은 뭐냐 그러면 그냥 당신이 원하는 거 하는 거다 이렇게 제가 이제 약간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거의 그 말이 맞을 정도입니다. 출발은 테일러가 과학적인 경영이라는 단어 자체를 그때 처음 만드신 분이죠. 그때 출발된 거긴 한데 그 사람의 목표는 사실 그거는 아니었어요.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생산성을 올리는 거가 아니었고 일하는 사람은 일 많이 했다 그러고 일 주는 사람은 적게 했으니까 너희들 더 해라 그러고 그 싸움의 끝을 내야 되겠다.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한 게 타임스타디였습니다. 사실 보통 사람들 알려져 있기는 이런 시간 어떻게든지 줄이고 출혈적인 테일러리즘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노동자들을 쥐어짜는 그런 어떤 경영 기술의 창시자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. 그 분쟁을 과학적으로 얘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아예 종식시키고 싶었다. 그 노동자들이 내가 한 게 이거예요 라고 그리고 관리자들이 봤을 때 네가 한 게 이거잖아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의사소통의 도구를 만들어주고 싶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실제로 그렇게 됐죠. 근데 이제 의외가 됐던 것은 그 둘이 노동자보다는 사용자 쪽에서 너무 악용이 돼서 좀 그렇게 되긴 했지만 어쨌든 그렇게 출발이 됐어요. 그러니까 시대적인 어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학적인 방법이 동원되는 그리고 그때 이제 노동자들의 상황이 엄청 나쁘다 보니까 인간공학이라는 게 이제 길브레스라는 분이 거의 동시대에 따르게 시작해서 인간공학, 그 다음에 제조공학, 오퍼레이션 OR 이렇게 해서 시작이 돼서 그 OR 쪽, OR, 오퍼레이션 리서치라고 하는 쪽이 이제 수학을 좀 많이 합니다. 그리고 최적화 뭐 이래가지고 해서 저는 이제 그쪽에 있다 보니까 거의 수학만 하긴 했는데 하지만 범위는 굉장히 넓습니다. 요즘 뭐 금융 쪽도 하고요. 그 다음에 뭐 AI, 데이터 사이언스, 뭐 통계 이래가지고 사실 뭐 건드리지 않는 데가 없을 만큼 그냥 문제가 요구하면 그냥 그 수학을 하는 그런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뭐 매력은 많이 있죠. 제가 이제 박쥐라는 표현을 써요. 산업과학은 박쥐다. 왜냐하면 박쥐가 쥐기도 하고 새기도 하잖아요. 그런 것처럼 경영학하고 공학하고 중간에 이렇게 떠 있으니까 산업과학이 잘 나갈 때는 이제 공대 색깔도 나가고 그다음에 경영 색깔도 나가고 그래서 두 시장에서 다 팔립니다. 그래가지고 뭐 연봉도 잘 받고 우리 졸업생들 보면 잘 나가요. 그러다가 정말 경제가 어려워지면 뭔가 해야 될 때 또 박쥐들이 필요합니다. 그래서 저희는 아주 경기가 좋을 때랑 산업과학은 그때 뜨고 그다음에 아주 나빠서 뭔가 해야 될 때
이제 그렇게 양쪽에서 좀 그 잘 나가는 그런 과라고 할 수 있죠. 이것도 저것도 다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좀 노우지하다 그러죠. 영어로 표현할 때 여기저기 그냥 끼고 오지랖 넓게 다니는 그런 거 좋아하는 성격이 딱 맞는 그런 매력이 있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크게 보면 그 인문사회와 그 다음에 이공학 그 사이에 있는 학문이기도 하고요. 조금 가까이 들어가면 이제 사회과학하고 공학 사이에 있다고 얘기할 수 있고 조금 더 내려가면 이제 경영과 그 다음에 공학. 공학, 이제 모든 공학도 이제 포함하긴 하지만 주로 이제 기계, 컴퓨터, 뭐 전자 이런 정도가 이제 직접 관련되는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그 중간에 걸려 있어서 이것저것 다 좀 산업공학 영역에 들어온다고 얘기는 많이 해요. 도국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때 그렇고 좀 더 적극적으로 바라본다면 내가 인문적인 그런 문제로 던지는 것으로 세상 문제를 파악하는 그 접근해 나가는 그런 것에 한계에 다다를 때가 있습니다. 특히 21세기 좀 그렇죠. 우리 현대 기술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삶을 너무 많이 바꿔놓잖아요. 핸드폰 없는 삶, 인터넷 없는 삶을 그게 우리의 선택이 돼야 되는데 기술이 우리한테 선택권을 더 늘려줄 것 같은데요. 잘 생각해 보시면 선택권이 점점 줄어듭니다. 해야 되는 게 많아지는 거예요. 또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기술을 이해하지 않으면 던질 수 없는 질문들이 있거든요. 산업공학은 그런 경영학하는 사람이 경영학만을 갖고 접근을 해서 던질 수 있는 어떤 한계에 다다랐을 때 이 밑에 그럼 어떻게 들어가야 되지? 뭐가 문제인 거야? 내가 하고 싶은 거는 효율인데 혹은 편안함인데 안전인데 뭐 이런 가치들을 생각을 할 때 생각이 부딪히는 것이 기술이다가 놓으니까 거기서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. 그럴 때 한 발짝 더 나가게 하는 학문이다. 반대로도 마찬가지예요. 공학을 하다 보면 나는 그냥 이 문제 풀라고 그래서 풀어. 이렇게 하면서 느끼는 어떤 공허함이 있거든요. 어느 순간에 내가 뭐 하고 있지? 그래서 이제 좀 적극적인 관점에서 보면 네가 하고 있는 것을 한 발짝 물러나서 조금 올라가서 보고 전체적인 조관을 하고 그럼 어디로 가야 되지? 라는 질문을 던지는 공학자들 보통 많이 안 하는 질문이죠. 이미 정해져 있는 질문들 답하느라고 바쁘니까 빨리 더 단단히 더 작게 그냥 한번 그게 정해지면 그냥 관성으로 가는 게 공학의 어떤 속성인데 왜? 라는 질문을 던지고 뭐 이건 어때? 라는 또 제안도 뒤집어서 방향 자체에 대해서 던지는 소극적으로는 만나는 자리지만 적극적으로는 한쪽에 그냥 속해서 앉아있지 않고 인문학 경영학도 마찬가지고 넓게 좀 이렇게 쳐다보면서 잘 던지지 않던 질문들을 던짐으로써 뭔가 새로운 가치들을 만드는 그런 학문이다. 그게 산업과학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